다음은 존경하는 박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화 장관님. 네. 제11차 SMA 3차 회의가 결렬됐습니다. 네, 미국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지요?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번에 11차에서는 예, 처음입니다. 네, 원래 그 협상이 그 보면서 10시부터 5시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1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예고한 걸 보면은 19일 회의를 하면서 미국 측이 이미 협상 결렬을 기정사실화하고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국의 협상 전략을 사후에 뭐 이랬다 저랬다 평가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은 그 어떤 순간에 아 더 이상 대화를 이번에는 중단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가 5시까지 진행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전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또 기자회견을 준비했기 때문에 협상을 깨기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증하는 것은 이번 협상 결렬이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런 그 미측의 전략에 대한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우리 협상팀에 대한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앞으로 계속 그 협상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앞으로 그 협상 일정이라든가 또 우리의 입장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는 일을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이 그동안 미국의 6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대해서 한국은 이 요구가 SMA 취지하고 소파 규정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리고 국가자정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국회 비준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논리로 계속 대응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그 논점들이 저희의 협상팀의 핵심 논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미국이 이번 협상을 깬 것은 한국이 이런 대응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빈약해서 진전된 협상 빈약해서 협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협상을 결렬한 거라고 보는데요.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협상 결렬의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는데 한마디로 이번 협상 결렬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결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앞으로 협상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대에 대해서 상대 측의 그 협상 그 태도라든가 전략을 공개적으로 평가를 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 가지 세부적인 내용으로 정은보 수석대표가 협상 결렬 후에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새로운 항목을 요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새로운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요구한 건지 아니면 총액 상승을 위한 포괄적인 항목을 요구한 건지요? 미측의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아마 그 배경 또 논의의 그런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우리 부대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요구를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시간 맞추고 우리 부대표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드와트 미국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에 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위대한 동맹의 정신으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위해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님, 미국이 얘기하는 새로운 제안은 결국은 한국의 분담금을 얼마까지 인상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총액을 제시하라 이런 의미인가요? 저희는 협상에 끝내면서 한 그 발언뿐이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미치게 한 모든 발언을 검토를 하면서 차기 협상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측이 인상안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논의를 했다고 논의한 것을 이해합니다. 금액에 대한 논의는 없었죠? 일부 저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금액이 이렇다 하고 제시는 안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보면 새로운 제안을 가져와라 이런 것들은 파격적인 인상안에 대해서 협박성 발언이라 저는 보는데 우리 그 지금처럼 강하게 SMA 원칙을 강조하면서 협상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장관님 얼마 전에 국회의원장이신 이해운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해리스 대사를 만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 이해운 의원님에 따르면 인사 나누는 자리라고 그래서 가볍게 갔는데 서론도 꺼내지 않고 바로 그냥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본인이 듣기에는 한 20번 정도 얘기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제가 무리하다고 말하면서 지소미아에 대한 것도 얘기했는데 다시 또 방위비 얘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수십 년간 많은 대사를 만나봤지만 저로서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이렇게 아주 언론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불러서 일방적으로 본인들 입장만 얘기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뭐 주미대사는 물론 주한공관 사절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인 제가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해리스 대사가 이번에 연합뉴스하고 단독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은 한국 측이 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충분히 준비된 상태로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은 미국입니다. 해리스 대사가 한국에게 협상장으로 들어오라고 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잘됐다 잘못됐다 그렇게 공개 평가 자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 양국 협상에 관련해서는 원래 협상장 밖에서 미디어로 협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이처럼 미 대사가 미디어 협상을 하는 것은 양측의 약속을 깨는 거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뭐 공개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 자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우리 저 위통위 차원에서 해리스 대사의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격인 국회의원을 불러서 이렇게 결례를 하는 것이 과연 그 우리 그 국민들을 존중하는 건가 이런 태도를 저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SMA 협상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반적인 주장들을 언론을 상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한미동맹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일련의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 외통위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끝냈습니까? 그 방위비 분담금 우리 차석 부대표님 계시죠? 좀 전에 박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새로운 항목 네, 새로운 항목과 관련해서는 예. 이번 11차 세 번째 협상에서 새롭게 제기한 것은 없고요. 미국이 처음부터 제시한 항목에 대해서 지금 같은 입장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잘 알려진 대로 기존의 SMA2를 벗어나는 부분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SMA 원칙에 입각한 우리의 그간에 설명했던 틀과 원칙에 맞추어서 우리가 11차 협상에서 기대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수준의 우리의 프로포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대표님, 네.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 측으로부터 카운터 프로포절, 역제안을 기다린다 했는데 역제안을 우리가 했습니까? 네, 역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식의 역제안을 했나요?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네. 어렵고요. 우리의 역제안은 SM틀 내에서 경상비 수준의 점지적 증액밖에 안 된다. 이런 역제안 아닙니까? 미국은 원하는 게 총액 규모로 그래 47억에서 50억 달러 제시를 했는데 한국이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한국이 얼마 정도의 방위분담금을 낼 수 있는지 총액으로 얘기해달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못한다. SM틀 내에서
점적 증액밖에 안 된다. 어떤 원칙적 입장을 개진한 거 아닙니까? 계략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맞죠? 현재 한미 간의 협상의 큰 구도는 미국의 틀과 저희의 틀 간의 원칙이 부딪히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총액으로 미국은 제시해달라는 거고 우리는 SM틀 내에서 이런 식의 원칙밖에 견질 못한다. 총액 개념을 줄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 저희의 원칙이 사실 예. 총액으로 이어지는 건 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